틀렸네요. 그렇게 되면서 다음에 마무리. 케넨이 들어올 거를 예상을 했어요. 네네. 그렇죠. 읽었죠? 그렇죠. 사실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뷔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피지는 미니언에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챔피언만 바라보고 있죠. 네. 점심시간이네. 어, 근데 둘이 같이 있어요. 친구가 같이 있어요. 어, 봤죠? 이거 사이즈 나오는데요 이러면? 근데 자르반이 근처에 있기 끝나요, 때문에 끝나요. 어쨌든 이미 피! 아, 가네요. 이러면 집에 가네요. 집에 갔습니다. 자르반을 와드로 보고 한 건 거 같죠? 이거 탑을 그냥 빨리 미는 판단을 하는 거 같죠? 나쁘지 않죠. 예, 케넨이 집에 갔다는 거 확인하고 충분히 밀 수 있습니다. 공성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방금 오히려 역으로 이거 위험한데요? 역으로 위험해요? 제가 뺏기 전에 아, 데미지 안 들어왔어요. 버킹 안 나왔어요. 많이 말리는데요, 이거. 하트 잡혀있고요. 전멸. 다 파괴. 디퍼스 흐름 좋아요. 이건 이지렐 짱짜맨 선수가 그 포인트 잘 잡았어요. 탑에 두 명 있으니까 지금 싸우면 어지간히 이긴다. 포인트 잘 잡았는데 기창이 빗나가면서 꼬였네요. 결국 그리고 아까 전멸 바꾼 게 너무 아쉽게 됐죠. 그렇죠. 그렇죠. 자, 상대방 정글 쪽에 지금 다 몰려 있습니다. 정글 완전 장악당했어요. 이것도 낚시 가겠는데요. 뒤에서 엄청 깊숙이 들어왔어요. 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와드 위치를 지금 다 케넨? 케넨? 자, 안, 야! 맞기, 안 맞긴 안 맞았습니다만 이거는 어? 오! 전멸 좋았죠? 야! 야! 빠른 전멸. 전멸의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 방생차기가 됐죠? 그렇죠. 예측을 한 거죠 이거는? 네네. 와서 노려네요. 예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런데 케넨에게 또 전멸이라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살아 돌아가긴 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냥 집으로 빠집니다. 디포스도 지금 방금 전 낚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것을 재치 있게 잘 피한 캐넨의 또 멋진 장면이었고요. 가루스. 네, 리치베인 나왔어요. 피즈. 미드. 빨리 막아야죠. 일단은. 막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피즈는 확실히 뭐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혼자 바텀 쪽 라인 정리 해주고 있고요. 네. 아, 그렇죠. 제이스의 가속 관문이 방금처럼 약간 좀 헛되게 사용되면 이제 좀 아쉽죠. 네. 8초가 이제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쿨타임 감소 다 하면 이제 9초 가량 됩니다. 지금 근데 블루도 없기 때문에 더 아쉽죠. 자, 미드 대치. 이런 동안에 피즈가 지금 눈에 가시에요. 바텀 계속 밀고, 그리고 막으러 가야 됩니다. 이 선수는 챔피언들이 다 혼자 돈 챔피언들 많이 하네요. 마스터야 피즈처럼. 그리고 그 운영법 확실히 잘 알고 있고요. 자, 남이 전면 아까 쓰지 않았나요? 네. 네. 전면은 없죠. 바텀 어쩔 수 없이 케넨이 막으러 갈 수밖에 없고 이 틈을 타서 오히려 미드 압박하는 쪽은 티포스고요. 선반 정글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쥐고 흔드는 쪽은 지금 티포스. 화면을 그거 치고 MSH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고 있어요. 네, 잘 맞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등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다. 어, 이거 많이 위험한데요. 많이 위험한데요. 어, 예측했어요. 예측했어요. 자, 이건 괜찮죠. 자, 이러면 베인! 괜찮죠. 이거 남이 죽어도 케넨이 진입을 잘하는. 아, 네, 에어버 떴어요. 에어버 떴어요. 바로 쓴다. 남이 살았어요. 남이 살았고요. 케넨이 피죽 샌도. 샌도. 자, 제이스가 얼마나 허락하나 중요한데요. 자, 제이스. 매우 안 맞았고 자르반이 잘 버텼죠. 아, 근데 이거 제이스가 물리면 어, 제이스 살았어요. 대신 제이스가 살았어요. 잡았고요. 이런 얘기 달라지거든요. 제이스가 허락하면 달라진다 얘기가. 자르반 버텨주세요. 잡았고요. 알아줘야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제이스가 계속 빨아가요. 스킬 쿨 기다려. 스킬 쿨 기다려. 그래도 매우 맞아도 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이스는 제이스거든요. 한 번. 아, 예전 같진 않네요. 네, 네, 이거 가속감 쿨이에요. 아직 쿨입니다 이게. 네, 예전 같진 않아요. 이제 하지만 왔어요, 이제 왔어요. 네, 이게 정말 잘 싸웠어요. 네, Q 한 방에 Q가 정석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정상적인 디사이프예요. 거기서 나미가 산 게 대박이었어요. 네. 나미가 그렇죠. 사서 모든 딜을 맞아줬고 뒤쪽에서 제이스와 또 케넨이 활약을 해주면서 네. 드래곤까지 가져가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글로벌도 1000골도 차이 안 나요. 이게 앞쪽을 100% 본 건 아니었고 올라오는 리신 피즈 쪽을 체크를 하고 그렇죠. 예측을 한 무빙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미 잡은 거 좋았고 나미가 잡혔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히려 피지가 네. 우리하다가 잡혔고 나미 날씬해요. 제이스 보시면 제이스 아래로 전멸 타거든요. 네, 이게 대박이었어요. 자르반도 끝까지 넘어가고 이게 매혹이 안 맞았었고 네,
제스 아래쪽을 본 게 대박이었죠. 네. 이게 시작이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여기서 이제 강화시킨 걸로 한번 잡고 여기서 쓴 쿨이 싸움 끝날 때까지 쿨이 안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여기서 딱 가속 가면 나오면서 네, 이거 쏘나 모로 잘 막은 거고요. 네. 이제는 여러분 손이 좀 잘 안 돼도 저렇게 쿨이었다고 핑계 대시면 됩니다. 어, 그렇죠. 쿨이었음 얼마나 긴 줄 암? 이러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죠. 다들 안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네. 방금 전 또 교전에서 뭐 자르반이 앞에서 잘 버텨주면서 네. 결국 자르반이 성장 잘한 것이 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르반 잡은 챔피언이 없어요. 딱 네. 보면은 아까도 그리고 에어본이 망하나 싶었는데 끝자락에 바루스가 한번 떴었거든요. 그것도 그쵸. 분명히 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캐넨이 존야의 무례시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캐넨 탑 밀고 있고 나머지가 스플릿 하면서 막고 있고요. 이번에도 존야 나왔네요. 네. 이번에도 역시 상대방 정글 쪽에서 뭔가 낚시를 좀 계속해서 노려보고는 있습니다만 잘 대처하고 있어요. 워스터드하니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방금 전 교전에서 사실은 그런 플레이 노렸지만 눈치를 챘었고요. 아 그리고 지금 아리에가 성장이 크게 못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보다는 지금 네. 활약이 중기로 소나기 트인데 이제 뭐 초반부터 뭐 로밍 자체도 굉장히 뭐 활발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제이스가 그 아리 따라가기 위해서 아이템 당겨 쓰고 있죠. 주문 보시자. 저기 좀 서로 저게 그냥 큐가 날아가면 참 민망한데 지금 저게 정석 플레이란 말이죠. 그렇죠. 피드 또 바텀. 근데 피드공이 제대로 히트 안 되는 장면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잘 나오게 되면은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피지 바텀 밀어놓고 합류합니다. 순간이도 아직까지 극적으로 활용된 장면이 없었다라는 거. 그렇죠. 잘 뭉쳐 다니고 있어요. 그런 어떤 국지전을 피하면서 네. 자 바론 쪽 이번엔 피지 또 바텀 케넨이 맡아주고 있고요. 그 KT는 좀만 있으면 이제 또 무한의 대검 나오겠네요. 자 미드 좀 아빠 잘 막죠. KT는 이거 스태틱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구도예요. 이런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지가 바텀 밀고 그걸 막으로 캐넨이 가면 이제 아빠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득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어요. 캐넨이 마크 해주죠. 그 탑이라도 하나 밀어야 하는데 침착하게 잘 막고 있는 MSH. 피지가 할 건 저항상 진짜 많아요. 지금 타겟팅이 뭐 제이스 케이틀이 캐넨 중에 아무 하나 잡으면 되는데 캐넨 존야가 있으니까 캐넨 이제 제대로 시키고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아파도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 근데 자르반이 탑 깐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미드 밀렸습니다. 허무하게 줬죠. 네, 잘 막고 있다가 틈 한 번 자르반이 탑 한 번 간 그 사이에 캐넨도 위험해. 차라리 자르반이 얼굴을 안 보였으면 좋겠어. 킬로리였는데 야! 김영진! 헤일의 전멸로 피하고자 합니다. 자 캐넨 전멸 있어요. 오히려 존야 급받았어요. 잘 낚았어요. 오히려 와 좋네요. 잘 버티는데요. 자 전사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아리가 스타트를 굉장히 잘 끄는 거 치고는 네. 나쁘지 않아요. 대처를 잘했죠. 그리고 자르반 오면은 3대3 싸움 해볼만 하죠. 네. 멀쩡한 자르반이 오거든요. 다들 진이 빠진 상태인데 게다가 피즈 궁도 없고요. 바루스도 지금 궁이 없죠. 이렇게 되면 바텀 2차까지 아빠가 하려던 계획이 빗나갔습니다. 킬교 안 했고 리듬인 거 생각하면은 티프스가 이득 본 게 맞기는 맞죠? 그렇죠. 중간 정산 해보면 시작이 너무 좋았던 것 치고는 또 NSH의 대처도 굉장히 좋았고 확실히 캐넨 존야가 나오니까 피주궁이 약간 좀 허무해지네요. 네. 그렇죠. 타겟팅 캐넨 네. 잡으면 안 되는데 방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나오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제이스한테 뿌려놓는 거죠. 그렇죠. 그런 구도가 지금 아직까지 안 나왔고 순간이동의 활용 언제고 잘 돼야 될 텐데요. 아래 죽은 불꽃 소란 완성. 네. 바뀐 거죠? 멋있네요. 피즈가 아이오니아의 장화. 피즈도 직접 플레이해보게 되면은 장난치기 재간둥이 쿨 0.1초 때문에 울고 웃는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쿠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긴 합니다만 특이한 세팅이긴 합니다. 워낙 딜 위주 챔프다 보니까. 네, 피지 같은 챔피언들은 버스트형 챔피언이라 해가지고 순간 딜에 집중한 챔피언들인데 지속적으로 저렇게 괴롭히는 챔피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드가 아니고 탑이고 블루를 못 먹기 때문에 뭐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피지가 계속 다른 스플릿 피지하고 그래서 맞고 이런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어? 자, 조냐? 조냐? 조냐가 아직 있어요. 어? 자, 이거 어? 어? 못 쓰고 그렇죠? 좋냐? 그러면 드래곤 내주고요. 이건 좀 아쉬운 장면인데요. 글쎄요, 무난하게 싸우려면 그냥 궁극기 타면 좋냐 쓰면 되는데요. 그때 그냥 궁 쓰고 좋냐 눌렀으면 피즈가 도망가야 되거든요. 네, 그거 번개슈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허무하게 드래곤 내줬고 자르바 뒤늦게 왔는데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혼자는 안 되긴 하는데 뭐 나머지 챔프의 위치가 확인되면은 전멸 없는 피즈라서 어떻게든 따라는 갔겠죠. 뭐 준야 쿨 아꼈네요. 자, 뺏기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드 쪽. 자, 어쨌든 이번에는 이득을 취한 쪽은 티포스. 3천 골드 차이. 무한의 대검 나온 케이틀린. 케이틀린이 바루스보다 잘 컸죠 이제는. 네, 모든 챔피언들 재계도에 올라왔는데 케넨이 약간 아쉬운 모습 잠깐 보여주면서 약간 템포가 끊겼네요. 자, 와드 싸움 굉장히 치열하고요. 양팀 1경기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네. 제이스 이제는 최우속상에 준비해야 될 타이밍. 아, 우리 피지도 좋냐 이 모르시게. 피즈는 사실은 리치베인 존여나고 나면 나머지 사치거든요. 저때 얼마나 킬을 많이 쓸어 담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특히 장난치기 제한 중에 쿨이 조금 나왔을 때 쓰는 존여나가 굉장히 크죠. 자, 미드 피즈가 탑을 민사해도 미들 차프 탑이 좋은데 가시 같은 저거 하나 때문에 지금 주도권을 계속 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피즈의 뭐 순간 이동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드라마가 나왔고요. 이동은 또 케넨이 탑을 한번 들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요. 피지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케넨도 탑 가죠. 네, 탑으로 이동. 그거 보이자마자 또 미드 압박하고요. 같은 양상. 그럼 이제 군단 솔라리 트리인데 자르바님 아우무어야 망토 하나가 더 있는 건 다음 템을 지켜봐야겠네요. 그냥 습관적인 문방벽 재료 마련인지 지금 필요하다고 느낀 건지. 저런 거 인터뷰에 보면 거의 90% 오, 오, 좋아요. 야, 뒤에 야, 잡았어요. 야, 한 방 나왔었고요. 야, 지금 그 와중에 문에가 몰렸어요. 오래 몰렸어요. 아케이트 몰렸고요. 피즈 조심해야죠. 제이스 피즈가 먼저 왔어. 전멸 없는 피즈 좋냐 신현수. 피즈는 죽었죠. 이러면 그냥 잘 들어왔어. 잘 들어왔어. 좋기야. 잘 들어왔어. 정확히 마무리 했어. 아니 마무리 하고 죽었어. 이러면 케이틀린이 이거 바루스가 먹기 때문에. 네, 케이틀린이 신나죠. 이러면 전멸. 야, 이번에 케넨이 정말 전멸궁이 대박이었네요. 그거 좀 바루스가 없었거든요. 네. 바루스 바텀이요. 이런 기회 잡았죠. 한 명 돌아가고 미드 2차까지 밉니다. 이거 다시 갔던 곳 제이스거든요. 딜 잘 나오죠. 자, 이거 네. 하나 주고 상대방 킬까지 먹고 2차까지 밉니다. 때리던지 말던지. 자, 글골 따라왔어요. 어, 좀 더 밀어붙여도 되겠네요. 이거는 시간이 애매합니다. 바루스는 어차피 미니언이 많아요. 미니언이 많아요. 네. 이거 포탑까지 파괴되죠. 미니언 많고 건물 잘 내주는 미니언 챔프들이라서. 어이구 타워 마무리. 조냐? 조냐? 죽겠죠. 아, 이건 전사네요. 이거 바로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네요. 제이스 선수, 런달 선수가 약간은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어쨌든 이득 많이 챙겨왔습니다. 다시 한번 네. 볼까요, 이 장면? 사실 여기 좋았거든요. 아까 좀 네. 비싼 장면인데 그래서 물의 감옥 한번 하고 결론은 딱 하나죠. 바루스. 그렇죠.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케넨이 정말 그림같이 들어가면서 뒤에 있던 진영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네, 제대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 타임 늦게 들어온 건데도 네, 전멸까지 쓰면서 완벽히 네. 아리를 묶어주고 여기서 원래 아리는 놓친 거였는데 제이스가 이거를 꽝 마무리. 그러면서 구도가 완전 달라지게 되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케인 치킨크 끊겼는데 바론을 못 먹었어요. 네. 이건 결과적으로 네 손해를 봤죠. 많이 봤죠. 그리고 글골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 억제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언제라도 다음 한타에서 패배하면 그대로 억제기는 무조건 날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 바론 쪽 계속해서 신경 쓰게 만들어 주고요. 무람 하나 나왔습니다. 제이스. 제이스가 제 궤도에 확실히 올라왔죠 지금은. 네. 바텀을 일단 미는 라인으로 바꿔놨고 탑도 역시 마찬가지고 결국 바론 중심으로 계속해서 시야 싸움 벌이고 있는 양팀. 이니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디포스는 이니시 잘못 들어가면 뭐 매혹으로 시작한다든가 바로스의 궁으로 시작한다든가 피즈의 궁으로 시작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작 못하면은 피즈가 들어갔다가 케이틴이 물면 제이스한테 죽고요, 제이스 물면 케이틴에게 죽거든요. 그런 애매한 상황 나오기 때문에 이니시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편하게 피즈가 누군가를 때릴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리시 파수꾼에 가고 피즈 또 바텀 밀고 또 합류 라인 정리하는 그 싸움도 굉장히 지금 알게 모르게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챔피언들은 주요 챔프들은 바론 근처. 드래곤을 뭐 빠르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 끌면은 MSNC가 나쁠 게 없는 게 캐넨 전멸 쿨이 돌아오거든요. 자, 드래곤 먼저 그래서 중간 한타를 준비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캐넨은 라일라이 준비하고 있고 자르바는 일단 거인의 어리띠 당장에 맷집을 좀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네, 티포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니시예요. 이니시. 어이구! 이니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잡지 못해요. 자르반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 중국고 순환을 썼죠. 자, 지금 들어갔는데 어, 이거 완전 무죠. 잘 가뒀어요. 잘 가뒀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 근데 케넨이 케넨이 등 때문에 피즈 저거 때문에 케넨이. 자, 제이스가 아니 좋아요. 제이스가 지금 썼어요. 근데 물려 제이스가 물렸습니다. 케이틀린 제이스의 어그로 날로기 좋아요. 피자 한 발. 이야, 케이틀린 아리가 전사하는 바람에 아리가 잘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동안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방금 오랜만에 제이스 전성기 시절 모습 나왔죠. 네. 그렇죠. 초조한 3타에 아리가 녹았어요. 와, 제이스의 화력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들어간 거는 서로 몸이 약간 안 맞나 싶었지만 이번에 그래도 피즈가 잘해줬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인데 네, 피즈가 그걸 잘 맞추면서 그냥 크레센트 조금씩 했어요. 아, 맞췄네요. 바르스 공이 그리고 빗나갔네요. 피즈 그 아, 옆구리에 헤일도 좋았네요. 이게 원래 뒤에 있는 케이틀린 남이 발까지 다 묶었어야 되는데 바르스 공이 사실 여기다 그렇죠? 아리가 자르반 잡고 케네까지 잡겠다 뭐 이런 의도였는데 네.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제이스가 아리를 네. 그냥 없애버렸죠. 케이틀린 여기서 비장에 한번 쓰는데 이거 맞아주겠다고 아, 서로 하다가 소나 안 맞아줄 거야 이러면서 네. 간다 하는데 아 맞아줄 건데 엇갈리는 모습. 네. 나민너민 네, 믿지 서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안 쓸 것 같으니까 전면 쓰다가 네, 팀 게임인데요. 아, 믿음이 부족했네요. 네. 이해가 가네요. 네. 억제기 밀었고요. 억제기 결국 밀었습니다. 아까 포탑부터 밀어놨기 때문에 손쉽게 억제기 밀었고 네. 이러면 주도권 싸우면서 조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차이 아니고요. 네네. 이번 골드. 그리고 캐넨 전멸쿨 왔습니다. 그렇죠. 전멸쿨이 서로 돌아오는 구도가 됐을 때 캐넨이 엄청 좋거든요. 그렇죠. 피주궁이 계속해서 캐넨에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존냐로 앞에서 자르바 시간 잘 끌어주고요. 그 타이밍에 자르바 지금 엄청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단단해요. 방금 얻었어요. 방금도 캐넨 타격에서 좀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네 진짜 과감하게 움직이죠. 자르바 잘 컸기 때문에 지금은 부담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르반이 그냥 오라클 먹고 예언자에 먹고 와드 지워줍니다. 나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요. 마변모 효화의 망토는 실수인 걸로. 네, 습관이었네요. 네. 선수들 저런 거 물어보면 거의 90% 습관성 실수라고 나오더라고요. 습관성 실수라고 하면 병인 것 같네요. 네네. 너무 네. 놀라서 딸꾹질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습관성 장염 뭐 이런 것처럼. 네네. 습관성 탈장. 예, 네, 막 이런 아, 느낌 있네요. 그건 좀 네 아프겠네요. 네. 습관성 허언증. 그건 좀 네. 제이스 전멸 없는 아 맞다 전멸 왔는데 이거 깜짝이야. 자, 전멸
녹아요. 어 근데 이거 못 죽이면 오히려 리신이 찼으면 잡아야죠. 잡았어. 잡았어요. 헤이, 근데 피지도 살아요. 진행이 안 좋아요. 무례가 뭐? 자 개구리 기적의 탈출 아리옵니다. 아 더. 아 요들 개구리 잡이던 요들 잡고 오히려 또 역으로 캐넨 캐넨. 아 근데 이게 지금 케이틀린이 체력이 없어서 그렇죠. 여기까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 크긴 이득이 아니죠. 네. 물론 뭐 제이스가 조금 더 뭐 챔피언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낚시를 해서 녹인 거 치고는 전면적으로 아리가 왔어! 아리가 왔다! 이거 봐 대박! 이런 실수를! 아리가 잠깐 아까부터 너무 앞으로 나가다가 이거 끝날 수도 있어요! 이거 끝났는데요 게임이? 아 미드 없습니다. 아 아리의 어떻게 보면 너무 자신감 넘치는 무빙이 네 캐넬이 그거 아까부터 너무 잘 노리고 있어요. 전멸 있었거든요. 전멸이 있었다는 점을 갈시하고 이거 이대로 경기 끝나면 이거 끝나죠. 머스터 대한테 올라갑니다. 12강 올라가요. 올라가나요 이대로. 경기 10초인데요. 피드 나오면 10초 시간 끌 수밖에 없죠. 죽으면 안 돼요. 야 저것도 저렇게 띄우네요. 야 죽네요. 저렇게 띄우네요. 야 끝났죠 이러면은. 아 거기서 아리가 끊긴 것이 피즈 어떻게든 하나는 내가 죽이겠다. 어이구 피지까지? 피지가 맞는 게 더 아파요. 맞는 게 더 아파요. 죽었어요 케이트린. 와 여기서 경기 마무리입니다. 머스터 디아드가 키포스를 잡아대면서 2대0 끝났네요. 12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머스터 디아드 NLB에서도 그렇고 클랜 배틀에서도 그렇고 정말 주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NLB 12강이라는 쾌거 이뤘네요. 특히 뭐 1경기 때 상대 스티포스의 어떤 자르반이 큰 활약을 못했다면 네. 2경기 때 이 머스터 디아드의 자르반은 정말 좋은 활약. 그렇죠. 판타에서 정확한 대격병과 어떤 그 조준을 위해 상대를 계속해서 알이 잡고 바로 또 이어서 잡는 그런 네. 느낌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피자리의 특성이 적이 예측 못한 기스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거기 함정은 뭐냐면 아군도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한 타이밍 빨리 들어가는 플레이가 조금씩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팀의 손해로 이어진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플레이가 돼버린 거죠. 네네. 결과적으로는 예기치 않게.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티포스는 뭐 아쉽게 이번 시즌 마무리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동안 보여준 경기력 자체는 네 굉장히 좋은 경기력이었죠. 이런 네. 느낌이 들었죠. 다음 시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머스터드 하드 팀은 이렇게 해서 12강 마지막 진출 팀으로 기분 좋게 오늘 경기 마무리하게 됐네요. 그럼 네. 오늘 경기 결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희가 추첨을 먼저 네. 한다고 하네요. 경기 결과 보기 전 네. 네 일단은 네 추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22강 지금 네. 다 가려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추첨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중계진이 순서대로 한 팀씩 뽑고 그게 한 조로 묶여서 A조부터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조부터 이제 D조까지 정해지게 되는데 한 조당 세 팀씩 네. 그렇게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LB 한 팀 그리고 챔스에 내려온 4위 팀과 3위 팀 네. 아 바로 나오네요. 옆에서 굉장히 하이퍼테크놀로지 시스템으로 저희가 네. 특별히 이번에 마무리했고 하이퍼테크놀로지 시스템에서 저희가 또 울트라 드리블 5 플러스 기술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했어요. 네. 또 인텔 측에서 이렇게 추첨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추첨하는 방식 간단합니다. 각자 저희가 한번 색깔별로 나눠놨어요. 네. 하얀색이 바로 NLB에서 올라간 4개 팀이 되겠고 그리고 분홍색이 챔스 4위 팀. 4위 팀. 네. 그리고 노란색이 챔스 3위 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뽑으면 그대로 그냥 조가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네. 제가 하나를 네. 먼저 뽑아 노란색을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색 챔스 3위 팀을 먼저 뽑게 되겠고요. 제가 일단 뽑고 나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펼쳐보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제가 하얀색을. 제 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하나씩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뽑고. 제가 분홍색이죠. 네. 자, 저 먼저 A조입니다. A조의 챔스 3위 팀입니다. 바로 나진 소드입니다. 나진 소드가 A조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네. NLB에서 A조의 나진 소드와 함께 이제 이기게 되면 나진 소드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네. 보도록 하죠. 오! 방금 전에 올라간 오늘 이게 머스터 디아드가 네 머스터 드 하드 네. 팀이 A조 합류하게 됐고요. 네. 자 이제 자 이렇게 되면은 머스터 디 하드와 먼저 맞붙게 돼. 그렇죠. 여기서 승리해야 나진 소드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팀이죠?
제닉스 블라스트! 제닉스 블라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A조는 머스터드 하드와 그리고 제니스 블라스트가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고 승리하는 네. 팀이 낮은 소드와 8강을 다투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경기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아, 이렇게 해서 A조가 네. 완성이 됐네요. 바로 가요. 바로 가죠. B조 저희가 한 명씩 뽑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하이퍼 테크노 달라지기 때문에 네네. 예,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뽑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자, 먼저 보여주시죠. B조입니다. B조의 챔스 4위 팀입니다. 지네어입니다. 지네어스가 먼저 뽑히게 됐고요. 제가 NLB에서 올라간 팀 바로 지네어와 네. 맞붙을 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먼저 맞붙게 되는 거죠. 아. 라운비. 야, 화제 아마추어 네. 팀이었던 라운비가 지금은 VTG로 열심히 네.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B조 이 두 팀이 승리해서 맞붙을 팀 챔스 3위 챔스 3위 팀입니다. 네. 자. 어디죠? 제니스 스톰입니다. B조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네. 라운비 지네요. 그리고 제니스 스톰입니다. 제니스 모두 나왔네요. 네. 제니스는 두 팀이 모두 다 나왔고 자, 뭐 C조입니다. 이 팀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사실은 팬분들의 재미 요소이자 몫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건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희도 떨리네요. 네. 저희 손에 이 추첨이 달렸다는 게 재밌어요. 자, 두 장 남은 노란색 중 하나를 제가 뽑았고요. 제가 하얀색 어딨죠? 여기 있네요. 하얀색 쪽을 뽑았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번엔 또 제가 먼저 아, 한우석 해설부터 네 MVP 블루입니다. 네. C조는 C조가 MVP 블루. MVP 블루. 네. NLB에서 올라간 팀입니다. C조 바로 팀 MB입니다. 팀 MB. 팀 MB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팀 MB와 맞붙을 팀 LGIM 1팀입니다. 1팀이네요. 네, LGIM 1팀과 팀 MB 그리고 MVP 블루 이렇게 C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LGIM 1팀과 팀 MB가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네. 승리하는 팀이 MVP 블루와 맞붙게 되는 형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판다 선수와 네, LGIM의 대결을 먼저 맛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조죠. 마지막 네. 조는 어떻게 아, 정말 기대돼요. 어떻게 추첨이 결과가 나올지. 어제 남은 팀들이죠, 이제. 네. D조는 남아있는 팀들이 맞붙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저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MIG 블리츠. MIG 블리츠가 기가바이트 네. D조에 네. 머물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바로 팀 엘리언웨어가 D조에 네.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LGIM 2팀 LGIM 2팀 이렇게 해서 기가바이트 NLB 12강 대진표가 네. 이제 완성이 되게 됐네요. 네. 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성되는 대로 여러분께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퍼 테크놀로지 울트라 드러블 사운드 네. 기술을 웅장한 온보드 게임 웅장한 온보드 게임 사운드죠. 사운드. 네, 저희가 다 그런 조추첨을 이뤄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바로 제가 추첨을 간단하게 해봤고 네. 그럼 오늘 대진표 어떻게 짜여졌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2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A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나진 소드, 제니스 블라스트, 머스터드 하드. 네, 대진표상에 하단 두 팀이 먼저 3판 2선승제를 펼치고 그 승자가 연이어서 최상위 한 팀과 3판 2선승제를 또 펼치는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룹 B는 제니스톰, 지니어스티스 그리고 라운비 팀이 구성이 네. 됐고요. C조는 MVP 블루, LGIM 1팀 팀 MB, D조는 MIG 블리츠, LGIM 2팀 팀 엘리언웨어입니다. 팀 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화목에는 똑같이 저녁 6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가지만은 12강 이후 경기부터 저희가 주말 경기도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특히 12강 같은 경우에는 그룹 C의 경기가 12시 낮부터 네, 정오부터 네. 네,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주말에도 이제는 정말 저희 나이스게임TV 함께 나이스게임TV 함께 어디 가지 마시고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요. 네, 저희와 함께 소환사 역곡 속으로 그렇습니다. 빠져보시죠. 리그 레전드의 어떤 이 향연 속으로 네. 빠져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강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과연 누가 각 조에서 한 팀씩 살아남게 되는지 누가 살아남게 될지 과연 챔스 3위가 사실은 뭐 기록상으로 가장 위에 있는데 네. 그 팀이 살아남게 될지 아니면 이 중에서
NAB에서 혹시라도 뭐 살아남게 되면 정말 네. 대단한 거거든요. 어, 거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12강 이후로는 이 토너먼트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룹 A의 승자가 결국에는 챔스 8강 1일차랑 맞붙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결국에는 만에 하나 낮은 소드가 그룹 A 승자로 올라갈 경우에는 NLB 이번 8강 첫 경기는 블레이즈 또는 KT 비대 낮은 소드가 된다는 겁니다. 오, 대진표가 굉장히 그런 대단하네요.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께서 대진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챔스와 또 이 NLB와 함께 보시면 네.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12강 대진표 한번 확인을 같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길고 길었던 NLB 서머 16강이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제는 챔스에서 NLB로 합류한 팀들이 본격적으로 그렇죠? NLB에서 올라온 팀들과 이제 맞붙게 되는 하지만 각 조별 세 팀 중에 한 팀만이 살아남는 네. 치열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모든 것이 본무대이긴 합니다만 좀 더 후끈해지고 치열해질 경기들만 남아있으니까는 앞으로 또 더욱 많은 분들이 NLB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6강은 오늘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펼쳐지게 되는 12강 정말 더욱더 치열한 경기가 이제 하루에 두 매치씩 네. 진행이 됩니다. 바로 오늘 그날 경기로 인해서 8강 진출팀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손에 땀을 쥐는 명승부들이 펼쳐지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당군 김우중 그리고 도움 말씀의 하광석 강승현 해설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12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